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 몇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까?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야, 이런 집회 여러분 처음 봤죠? 지난 1월 저녁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저녁하고 오전에 하다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오전에 두 타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두 시간 강의할 때도 있고 왔는데요. 지금부터가 여러분 계속 이제 고조가 되면서 중요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오늘 여러분 제목은 뭐냐 하게 되면은 어린 양과 십계명입니다. 이 부분은 참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예수님하고 십계명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고 또 개인전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자칫 십자가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마치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로 시작한 것은 십자가로 마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가 시작을 하고 모든 삶이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인데 도대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것이 지키는 것으로는 제 머리에 확실한 어떻게 이렇게 이해와 납득이 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의 실마리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번 멋지게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하고 그 계시록에 대한 총정리를 오전에 이제 하셨는데요. 성경은 여러분 기본적인 골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는 그 기본적인 골격이 상당히 그 융통성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또 보겠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두째 날 저녁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은요. 계시록 1장은 요한이 밤모습에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계시를 보는데요.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였습니까? 증거였습니다. 뭐 이번에도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말씀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냐? 그죠? 1장 4절부터 나오죠. 그죠?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는데 그 편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그죠? 장차 오실 이 아버지 하나님 또 그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일곱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뭐로?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를 나라 왕과 뭐로 삼으셨다?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2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일곱 교회 일곱 영이 나왔는데 일곱 교회가 나와요. 일곱 교회는 항상 선악,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과 5장에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추려요.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구별을 하는 것이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나타나면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인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5장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을 7인으로 안팎으로 봉했습니다. 우리가 노홍수 때 방주를 안팎으로 뭘 칠했다 그랬죠? 역청을 치는데 그 역청이 어린 양의 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팎으로 봉했어요. 이걸 뗄 사람이 없어요. 이 책은 여러분들과 저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게 뭘까? 그래서 펴거나 보거나 뗄 이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장로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을 만다 펴서 뗀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다 이거 보세요. 어린 양이 등장하고 그 책을 딱 취해서 인을 떼면서 떼니까 어린 양이 뭐로?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누가 놓습니까? 나라와 누가 놓죠? 제사장이 놓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그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뭐로 만드신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1장 5절에 만드신다고 했는데 5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이 책을 딱 취하시면서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고 이 보좌 앞에 그죠? 인맞은 그죠? 14만 4천 인과 또 뭐라고 했습니까? 잴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은 뭘 입고 있더라? 흰 옷이 뭐냐면은 제사장 옷입니다. 왕과 제사장 옷이에요. 그냥 이렇게 다 넣어져. 이게 여러분 성경의 끝이에요. 이렇게 되었으면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됐으면 뭡니까? 재림을 하시는데 지체됩니다. 그죠? 지체되죠. 지체가 되니까 계시록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보여줍니다. 왜 지체되었느냐? 힘센 천사가 오른손에 작은 책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6절에 맹세하기를 내가 지체하지 않고 뭐 하겠다? 가겠다라고 했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비밀 곧 그 종들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복음이 뭐했다? 이루리라. 끝나는 거죠. 그냥 끝나는데 이 작은 책을 잘못 먹었어요. 잘못 해석했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만다. 그래서 다시 마는 거죠? 예언하는 겁니다. 야,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지금 관통하고 있어요, 지금. 예? 눈앞에 이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죠?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마라. 청량하고 방 마당은 청량치 마라. 이번에 제가 성전 밖 마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 안 드렸습니다. 그건 할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그냥 요것만 알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량하는데 이게 11장에 나오는데 11장 19절을 보게 되니까 열린 하늘을 통해서 뭐가 보입니까? 언약궤가 보이는데 어디 안에 있었죠? 성전 안에 뭐가 있었다? 언약궤가 보인 거죠. 근데 언약궤는 몇 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속죄소. 속죄소가 어린 양이 뭘 뿌리는 데다?
치유해.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가 보이는 게 없어요? 위에는 계속 뭐가 옵니까? 이렇게 오고요. 또 아래는 또 뭐가 옵니까? 성경은 여러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이 뭐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또 제가 볼게요. 자, 언약궤가 보이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딱 벌어집니다. 근데 12장에 보게 되니까요. 12장에 보게 되니까 드디어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여자가 해를 입고 달을 밟은 열두 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누구를 낳습니까? 아이. 이 아이가 누구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12장 17절에는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누가 등장합니까? 남은 자손이 등장하는데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뭐와? 하나님의 뭐와? 계명과 예수의 뭡니까? 자,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예수의 증거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제 14장에 보게 되니까 14장에 보게 되니까 보라 그럽니다. 보라. 그죠? 어디에? 시온산은 하나님의 사는 집 보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시온산에 누가 섰다?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누굽니까? 근데 이 14만 4천이는 뭐가 없고 흠이 없는 것은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관계되는 거 완전이고요. 그 다음에 14만 4천이는 그 입에 뭐가 없다? 아, 오늘 오전에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DVD를 보시지 않으시면 그냥 DVD입니다. 하늘로 가려고 하다가 DVD인다니까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죠? 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정말. 예. 우리 목사님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죠? 아, 영원한 뭐입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영원한 복음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에 대한 거다? 누구에 대한 거다? 아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나오잖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다? 아이고 뭐로 오셨다? 뭐로 오셨다? 지금 어디 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는 것이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디 가 계신다?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100% 구원하시기 위해서 땅에 있으면은 뭡니까? 이 장소의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디 가시면? 하늘에 가시면은 무소부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탁 보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하고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는 여기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죠? 여러분 걱정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인데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이제 첫째, 둘째 뭡니까? 셋째 천사가 전하고 나니까요. 마지막에 이제 14장 12절에 성도들의 뭐가?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뭐와?
계명과 예수의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이제 대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요 위에 오는 것들은 다 뭐하고 관계 있죠? 예? 자, 여러분,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요? 신명기 6장 20절부터 여러분 25절 보시게 되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 6장 20절부터 25절을 통해 가지고 이걸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릴 때는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했거든요. 월요일 날 저녁에 제가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죠? 명하신 제가 이거 두 개를 씁니다. 말씀과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물었어요. 힌트. 요 밑에는 뭐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아, 책 보지 말고요. 이 위를 봐야지요. 자, 위에는 다 뭐가 나왔죠? 말씀인데 여기 뭐 나왔죠? 말씀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나왔죠? 계명 나오니까 규례, 뭐 법도. 그죠? 그럼 이런 게 나오면 밑에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 밑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이게 무슨 대놓고 나온대. 감사합니다. 그럼 답은 맞아요. 100점. 그죠? 그럼 요 밑에 무슨 뜻이냐 물었으면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무슨 뜻인지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자,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어디에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너는 어디에서? 애굽서 누가?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요. 여호와께서 뭐로?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뭐해냈더라? 인도하여 내셨다 하라. 이것이 25절 보세요. 쭉 읽으면은요, 이것이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 이 모든 명령을 삼가 지키니까 이것이 우리의 뭐다? 이것이 우리의 뭐다?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이거 말을 좀 드렸지만 애굽에서 바로의 종은 애굽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고요. 또 바로는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고요. 우리가 마귀 사단이 뭐가 됐죠? 종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출애굽기 몇 장이죠? 출애굽기 몇 장이죠? 출애굽기 12장이잖아요. 12장에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까? 어린 양의 뭐로? 피로 우리를 뭐 하셨고? 구원하셨고 이것이 우리의 뭐다? 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 증거, 규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애굽 세상에서 바로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마셨다. 애굽에서 인도했으니까 피로 마셨다. 이게 뭐다? 말씀이고 증거고 규례고 법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내지는 하나님의 계명과 이게 예수의 증거죠?
예수 증거가 어린 양이 뭐죠? 피, 뭡니까? 피, 또 뭡니까? 오, 이게 다 피로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율법하고 어린 양의 피하고 뭐하다는 거죠? 같다. 됐네요. 이게 뭐한 거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야,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계시록에서 쭉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이 오른손에 있는 책도 뭐하고 관계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예수님의 피니까요. 요거는 뭐하고, 위에 거는 뭡니까? 말씀이고 또 뭡니까? 계명이고 이런, 이건 뭐하고 관계되냐 하면은 뭐하고 관계 있죠? 그렇죠, 여러분. 딱 요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요걸 오늘 푸는 거거든요. 아, 이걸 여러분 풀면은 신비하고 오묘스러우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어떤 분? 사랑이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에덴 동산의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뭐죠? 기쁨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다? 기쁘게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냐? 어린 양과 십계명 율법입니다. 어린 양과 십계명 율법이 뭐하다? 같다는 거 있죠.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걸 증명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를 설명한 것이 우리가 어제 뭐였냐면은 로마서 3장이었고, 그 다음에 3장 25절부터 몇 절입니까? 31절. 그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이 예수를 계속 씁니다. 그의 뭐로? 피로. 그죠? 믿음으로 말면 뭐로 세웠다? 화목제물.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는 중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뭡니까? 전에 지은 죄를 뭐 했다? 간과했다. 그죠? 관과하니깐요. 누가 우러러졌다 그랬습니까? 자기. 하나님이 뭐하고? 의롭고. 예수 믿는 자가 뭐하고? 의롭고. 이것이 자랑할 것이 없는 뭐다? 믿음의 법인데 이것이 율법을 뭐하더라? 굳게 세우더라. 그래서 이 말씀 증거 글의 법도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 걸렁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게 출애굽기 12장이잖아요. 그죠? 이게 어린 양이었잖아요. 그죠?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것이 결국 이 피가 하나님을 의롭게 하고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뭡니까? 합당화시키고 믿는 우리도 의롭게 되고, 이 믿음의 법은, 이 믿음의 법은 율법을 만다. 굳게 세우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 의가 된다. 이 의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여러분들에게 쭉 보여준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 뭐냐? 학자들 간에 논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그 논란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딱 보게 되면은, 그죠? 이거는 뭐가 돼야 됩니까? 율법이 되죠. 왜? 율법하고 항상 뭐는 같이 따라오니까 어린 양하고 항상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로마서 3장, 여기 25절하고 31절 봤지만은요, 로마서 3장을 할 때에, 로마서 3장은, 자, 우리가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제 아래에 있습니다. 제 아래에 있으니까, 죄인이, 죄때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 것은 뭐였다? 율법. 율법 아래고, 이 율법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는데, 이게 생명을 요구한 거죠. 이게 심판 아래에 있는 거고. 자, 뭐 나왔죠? 뭐 나왔죠? 율법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법에
하나님의 한 뭘 주셨다? 의를 주셨는데 이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뭐야? 율법 나오니까 누가 나오죠? 말씀 나오니까, 율법 나오니까 누가 나오죠? 예수, 예수의 증거가 탁 나오잖아요. 이게 공식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 이걸 계속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공부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도요. 그냥 하나 떼고 떼고 해가지고 설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해석이 진짜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냥. 근데 계속해서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 하게 되면은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손인 이 책은요, 뭐하고 관계 있다? 율법에 관계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요 율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 닦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신명기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여러분 4장을 4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판사님들을, 검사님들을 종종 만나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요. 그분들 만나면 제가 뭘 가지고 가르치겠습니까? 율법 가지고 가르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니까요.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아무리 법은 완전하게 만들어도 완전하지를 않습니다. 그죠? 법은 통치고요. 왕의 통치 철학이고요. 이 법이 잘 세워지게 되면은 백성이 태평성대를 누리잖아요. 근데 아무리 완벽한 법을 만들어도 이 법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해요. 증명하잖아요. 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제약이 줄어듭니까? 더 많아집니까? 이 딜레마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는 뭐냐 하게 되면은 불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죄악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강화시킨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뭐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자, 모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 나오고 계명이 나오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증거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사장 여러분 4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요, 4장 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5절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뭐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 가나안이고 하늘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대로 뭐하게 한다. 여기서는 뭐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지만은요, 지금 이 규례와 법도는 너희들이 기업으로 얻을 땅 가나안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뭔가, 그죠? 딱 그렇게 하면서요,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열국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뭘 지키면? 이 규례를 지키면요, 열국 세상 사람들이 이걸 지키는 사람 보고 어떤 나라 사람이라고요? 큰 나라의 사람이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 여러분, 이건 뭔지는 모르지만 한번 해보고 싶네? 그죠?
정말입니다.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큰 나라의 백성, 이야 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대단하다,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꼬리가 되지 않고 뭐가 된다? 머리가 되는 거죠. 하늘나라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걸 갖다 우리가 배우고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큰 나라의 백성, 지혜와 지식이 대단하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뭐 노릇한다?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늘나라는 죄가 없는 데서 교육을 받지만 우리는 어디서 교육을 받죠? 죄가 많은 데서 교육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레벨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럼 우리가 왕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자, 또 나옵니다.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8절 보세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럼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 율법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규례와 뭐로 되어 있죠? 아,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네.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십계명밖에 몰라요. 십계명밖에 모르면 다 망합니다. 유대인들처럼요. 오늘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밖에 모른다고요? 십계명. 근데 계속 성경에는 뭘 가르치느냐 하게 되면은 두 가지를 가르치요. 자, 말라기 여러분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끝이죠? 결론이죠? 말라기 여러분 4장 4절로 6절을 보시게 되면요, 딱 3절에 구약 39권이 요약되어 있고요, 신약 27권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몇 절에? 3절에. 딱 세 가지 절에. 가장 멋진 거죠. 요걸 이렇게 있거든요. 말라기 4장 4절로 6절을 보게 되면 제가 또 이렇게 두 개 껐습니다. 항상 성경은 한 번 나오는 건 없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뭐와 뭘 기록하라. 그죠? 자, 너희는 어디에서? 호렙산이면 어느 산이죠? 시내산에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한 뭐와? 율례와 뭘 기억하라? 법도.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이죠. 이게 여러분 구약 39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넘어갑니까? 자,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 4장 4절 6절은 구약의 결론이면서 신약 27권을 예언하는 가교 역할을,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신약입니다. 자,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낸다? 자, 여호와의 크고 뭐한 날? 선지자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내는데 왜 보내는가? 그죠? 6절에 그가 아비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뭐로? 이게 누구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누구에게?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은 누구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가 마음이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누가 나옵니까? 모세? 선지 엘리야 나오죠. 모세는 뭘 대표하는 사람이죠? 구약을 대표하고 신약을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죠? 엘리야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요. 불이 내려오고 땅이 진동하고 갈라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했다? 크고 뭐했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할 때마다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율례와 법도를 받았는데 율례와 법도는 누구에 대한 거다? 예수님을 갖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증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초림을 증거한 선지자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을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누구라 그랬죠? 엘리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라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는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고 엘리야는 초림과 재림을 준비하는데 요 율례와 법도 속에는 누구 마음이 들어있어요? 누구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죠.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통치자의 통치 철학이 담긴 것이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뭐가 바뀝니까? 법이 바뀌어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가지고 통치하는 법이 달라집니다. 율례와 법도 속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율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품성의 뭐다? 사본이라 했고요.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시 뭐 하리라? 다시 뭐 하리라? 예언하는데 계시록 11장으로 가봅니다. 자, 다시 예언하는데 계시록 11장으로 가봅니다. 11장에 가보시게 되면요. 3절에 보게 되니까요. 자, 다시 예언하는데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은 청정하고 2절에 성전방 마당은 청정하지 말고 그냥 두는데 3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나의 두 뭐가 나오죠? 두 뭐가 나오죠?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야, 이게 누굴까? 또 요 두 증인은요. 또 뭐라고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요. 두 증인은 사제를 보게 되니까 이는 이 땅 주 앞에서는 두 또 뭐죠? 감람나무고요. 또 두 증인 또 두 감람나무는 또 보시게 되면은 10절을 보게 되면 이 두 또 뭡니까? 선지자예요. 그 10절을 보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뭡니까?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보면은 교주가 왜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선지자를 세워서 이 계시록의 비밀을 풀게 한다. 그걸 풀게 하는 사람은 누구다? 내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신천지 이런 데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광주에서요. 어떤 한 약사를 만났는데 이분이 이 두 증인을 찾아다녀요. 그냥. 그래서 뭐 이 교회 저게 다 돌아보고 이제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뭐 오랫동안 교회도 다녀보고 했는데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났어요. 자기는 이 두 증인을 계시록의 비밀을 풀 두 증인을 찾는다 그래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생님 앞에서 이걸 한번 풀어볼 테니까 풀면은 내가 두 증인 중에 하나입니까? 나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르겠대.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손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누굴까요 여러분? 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딱 보면 나와요. 그죠? 제가 왜 여러분 이 두 증인을 쓸 것 같아요? 두 증인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보니까 지금요. 눈에 보면서도 지금
아, 구약과 신약도 될 수 있고 또 뭐입니까? 두 증인, 두 선지자. 아, 모세와? 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거 뭐 해석할 필요도 없지 보면 나온다니까요. 자,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6절 보세요. 이제 두 증인, 두 감람나무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모으지 못하게 하고. 누구죠? 엘리야. 아, 하나 남았네요. 그죠? 하나 남았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누구죠? 아,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이, 참. 참 재미있죠? 그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갖다 붙이는 대로 할렐루야 하면서 따라가 또.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누굽니까? 엘리야. 그러니까 율례와 뭘 가졌다? 하나님의 뭘 가졌다? 계명을 가졌고요. 또 엘리야는 또 아비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니까 또 속죄소 또 예수의 뭐가 나오는 거죠?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다 똑같아요. 이게 틀어지면 안 돼요. 수학 공식은 딱 놓으면 이것이 그냥 아무리 어려운 수학이라 그래도 그 수학 공식은 딱 정확합니다. 틀어지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도 꼭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갈수록 이제 제가 왜 이런 틀을 계속 잡느냐 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여자가 뭘 입었다? 뭘 입었다? 해를 입고 뭐 했다? 이 해와 달은 뭘 내는 거죠? 빛을 내는 건데요. 하나는 빛의 본체고 하나는 반사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이걸 갖다가 실제와 뭐라 그럽니까?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는 뭐죠? 신약이고. 그림자는 뭐라 그러죠? 구약이라 그러잖아. 모세는 뭘 대표하는 거죠? 구약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죠? 신약이고요. 그죠? 모세는 죽은 자로서 하늘 날아가는 사람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죽어서도 갈 사람이 있고 또 말 사람이 있다. 살아서 갈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율례와 법도 속에는 뭐가 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절정으로 뭐 극적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의 증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누구의 마음을 보여줬다?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딱 보여준 거 있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이 간단한 논리로 닦고 나오는 거니까요. 자, 이걸 지금 풀 건데요. 이제 이걸 풀기 전에 항상 뭡니까? 신약에 어떤 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답을 찾는 것은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와서 이제 뭔가를 봅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다른 때 같으면은요 이렇게 자세히 못해요. 자세히 못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지금 최초로 제가 다 지금 풀어놓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풀어놓는데 19장 여러분 16절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립니까? 그죠? 그러죠, 그죠? 마태복음 19장 10절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는 꼭 그러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된다? 꼭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누구다? 한 분이시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한다고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뭡니까? 내가 선한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붙어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자, 그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은 뭘 지키러? 아이코 아이코. 근데 이 사람이, 이 청년 있죠? 이 청년이요, 깨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딱 할 걸 알고 예수님에게 다 유도를 한 거 있죠. 아, 청년에 가가지고 자기는 다 계명을 철저하게 많은 사람이죠?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딱 확인을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냥. 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니까 바로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은 한 분밖에 없다. 네가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뭘 지키라. 딱 기다리다는 듯이 뭐라고 묻습니까?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딱 기다렸다는 듯이 청년이.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못 지킨다 그러는데요. 문자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다 잘 지켜요. 그잖아. 이 청년이 지키는 것처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쏘가지에서 나오는 것까지도 미워하는 자는 이미 뭐 했다? 살인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냥. 그죠? 근데 이제 다 지켰다라고 하니까 딱 예수님께서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게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마라. 딱 요 말을 하니까요. 계명을 그렇게 잘 지켰다라고 하는 이 청년이 요 말을 하니까 딱 그 다음에 뭡니까? 청년이 마음으로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뭐하더라? 근심하에 탁 갑니다. 자, 이 청년은 계명을 굉장히 뭐했죠? 잘 지켰는데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넉넉히 주지? 자, 이거 계명을 지키는 거하고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그죠? 예.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요, 딱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뭐하다? 쉬우니라. 이야,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갑니까? 못 갑니까? 자,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부자는 큰일 났네요. 그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야, 큰일 났습니다. 자, 요 말씀을 이제 하셨거든. 그런데,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적 누가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유대 땅에 여러분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아,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야, 기가 막힌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하게 되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지만 누구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어제 여러분 제가 십계명, 율법, 천국, 성령 받는 것이 뭔가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를 했죠? 자, 보세요. 우리에게는 악과 선이 같이 있어요. 악은 육이고 선은 성령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삶을 살면은 자동적으로 십계명이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 첫 번째 네 번째 마음이 일어나고 다섯 번째 여덟째 마음이 일어나면서 자신도 모르게 십계명이 완성이 됩니다. 어제 제가 그 설명을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누구는 한다? 하나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를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또 뭐라고 했냐면요. 22장 여러분 한 번씩 바랍니다. 22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죠? 34절이네요. 자, 34절을 보게 되면은 22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말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요 딱 축소입니다. 축소 줄였다 줄인 말이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딱 줄이니까 하나님 사랑과 누구 사랑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하죠? 그렇죠, 그죠? 자, 이 모든 것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과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애굽서 종이, 바로의 종인이 된 너희들을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모여냈다. 인도하여 내셨다. 하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로 이제 가야 되겠죠, 그죠? 출애굽기 몇 장에 답이 있다? 12장에 답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십자가가 왜 같은가를 이제 증명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해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요점 적어야 되겠네요. 출애굽기 12장은요, 12장은 유월절에 뭐가 희생됐다? 어린 양이 희생이 되어졌는데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했습니다. 그죠? 희생함으로써 어린 양의 뭐입니까? 피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지는 애굽 사람들이 이 피를 통해서 뭘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새? 이게 구원입니다. 죽을 목숨이 뭐가 됐습니까?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자, 출애굽기를 1장부터 끝까지 봅니다. 자, 처음에 출애굽기 여러분 3장 12절을 봅니다. 3장 이게 여러분 계시록 14장 7절이에요. 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여러분 12절을 봅니다. 12절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는다. 뭐라 그러죠? 네 글자로 임마누엘. 자,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한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분명히 좋다 그러죠. 살아봤어요? 살아봤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늘나라 갔습니다. 하나님하고 삽니다. 안 좋으면 어떻게 할래요? 죽지도 않아요? 여러분 영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이야기하게 되면요,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도 있고, 어디 가서? 지옥 가서 안 죽는 것도 뭐죠? 영생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안 좋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지도 않는데. 지옥으로 가야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 가도 천국 가도 지옥이고 여기 가도 지옥인데 어디 간단 말입니까? 근데 문제는 죽으면 괜찮은데 안 죽어. 아, 제가 여러분 이 쭉 다녀보게 되니까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뭐냐 하게 되면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남편한테 계속 두루맞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막 눈치 보고 사는, 숨도 못 쉬고 사는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제가 그냥 뚫패 죽이고 싶어, 그냥. 정말이에요, 그냥. 전에는 제가 전도할 때, 아, 이거 또 녹화되는데 안 되는데, 이거. 참고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렇다. 무조건 이혼하라 그랬는데, 왜요? 안 변해요. 여자에게 패고 이렇게 상처 주는 사람 안 변합니다, 그냥. 그럼 여자는 어떻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싸우는 게 애들이 또 어떻게 되죠? 애들이 또 엉망이 돼요, 그냥. 이야,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니,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사랑, 결혼하면 사랑할 줄 알았는데, 하고 나니까 뭐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함께 있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믿음대로 될지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참 멋진 거는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익숙한 단어가 나오죠? 네가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말하. 아, 자, 익숙한 이야기 넣어줘, 그죠? 자, 네가 백성을 어디에서? 애굽서 뭐한 후에? 인도한 후에 하나님을 뭐하라? 하나님을 뭐하라? 섬기라 되놉니다. 이게 여러분 계시록 14장 7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가 뭐입니까? 섬기는 것이 뭐죠? 이게 경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이냐 하게 되면은요, 지금 네하고 내하고 함께 있지만 지금 너희들이 나를 경배하도록 선택하지 말고 뭐한 후에? 애굽에서 뭐한 후에? 인도한 후에 섬길만 하면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섬기지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딱 기회를 준 거예요, 있죠. 오늘 제가 그래서 오전에 요한이 예수님하고 3년 반을 살아보고 난 다음에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태초에 뭐가 있다? 말씀이 있고요. 말씀 안에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었다. 아, 예수님하고 살아보니까 그 말씀마다 나에게 기쁨을 주는, 충만케 하는 뭐가 있더라?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그 생명을 너에게 뭐한다? 전도한다. 이렇게 됐어요. 결과 기쁨이 뭐하다? 충만하도록 끝납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아, 내가 예수님하고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영원히 같이 살고 싶고 기쁨이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너에게 뭐한다? 소개한다. 이렇게 돼야죠. 그냥 말로 가지고 뭐 믿으면 뭐 간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얼굴에 뭐가 딱 그려져야 되죠? 제 얼굴 봐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뭐하죠 지금? 생글생글 웃잖아요. 이거 여러분 아, 내 자랑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 아, 자랑하면 안 돼. 다른 강사들하고 비교가 되죠, 그죠? 아, 저는 얼굴이 어때요, 그냥? 아, 그래, 이래야지.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18절 봅니다. 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가가지고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누구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이 말을 받아가지고 18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함께 합니다.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리러 간다? 아 이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뭘 드리러 간다? 아니 아까는 뭐 드리러 간다 그랬어요? 경배 섬기러 간다 그랬는데 지금 이 말을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할 때에는 희생을 드리러 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거하고 뭐하고 똑같죠? 희생을 드리는 것이 이런 똑같아요. 이게 이런 개혁성경이 이렇게 되어놓는데 개정성경은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정성경은 참 힘들어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드린다? 섬기는 것이 곧 뭐다?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그죠? 딱 뒤에 보시게 되면은요. 자, 21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 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건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말이라.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보세요. 애굽 사람에게 뭘 입힙니까? 은혜를 입히고요. 입혀서 자 나올 때요. 애굽 사람들이 뭡니까? 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져갑니까? 은과 금과 뭡니까? 의복과 그죠? 그래서 애굽 사람의 뭘 취한다? 물품을 만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 줄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거 여러분 아마 처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섬기는 것이 희생을 드리고요. 자 애굽 사람의 뭘 취한다? 물품을 만다?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는 거다.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이게 마태복음 19장에 청년이 와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 주라. 22장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원조가 여기 지금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제 뭐하죠? 나오는데 나오는 것이 뭐죠? 12장에 출 애굽이죠? 희생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뭐입니까? 자 희생을 드리는 건 뭐예요? 12장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뭐했다? 드리니까 내가 뭘 받고 구원을 받고 뭐 했다? 새로운 영생의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뭘 드리는 거다? 희생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재물을 계속해서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네? 이야,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경배를 드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계세요? 이런 하나님 계세요? 너 잘못한 너 왜 잘못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것을 아시고 자기 아들을 장자를 주셔서 그 장자의 희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장자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을 경배로 삼았다는 거죠. 이야 대단한 역사입니다. 참 하나님 고마우신 분이에요. 잘못은 내가 하는데 희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있죠. 이것이 뭐다? 경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배예요.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여러분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을 마는 거다. 섬기는 거고 마는 거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인과 함께 누가 등장하는 것은 어린 양이 등장하는 것은 14만 4천이니 창조주께 뭘 드리는 겁니까?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첫째 천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경배를 드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게 되면 12장 여러분 보세요. 12장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요, 자 29절하고 30절에 보게 되면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31절에 밤에 바로가 죽으니까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드디어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뭐하라? 섬기라.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 섬기라 나옵니다. 그런데 섬기라고 하면서요, 무슨 말이 나오냐 하게 되면은, 자 32절에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뭐도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는데요, 그죠? 36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뭘 입히게 하사,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뭐 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뭘 물품을 뭐 했다. 자, 뭐하고 똑같죠? 3장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희생이고요? 애굽 사람의 물품을 뭐 한다? 이야, 여러분 성경 이렇죠? 기가 막히죠? 왜 우리가 출애굽 12장을 보면서 이런 걸 우리가 못 봅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뭐도 몰아가고 양도 몰아가고 뭐도 몰아가고 또 은 뭡니까? 금, 의복,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는데 애굽 사람에게 뭘 입히겠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첫째 재앙과 아홉째 재앙이 있어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재앙이 내려가지고. 근데 누구에게는 재앙이 안 내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재앙이 안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희생을 드림으로 새 생명을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양과 소와 은과 금과 모든 물품을 갖다가 구하는 대로 가져오는데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라고 했죠? 작년 20세 작년만 60만이니까 아낙네들하고 애들하고 다 더하면 적어도 200만에서 250만입니다. 그럼 여러분 200만하고 250만이 애굽에서 뭐 하는 대로? 여기 뭐 하는 대로? 뭐 하는 대로요? 구하는 대로 가져놓으면은 애굽은 쫄딱 맞아? 망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가게 되면 그냥 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뭐 했다? 은혜를 입혔다는 걸 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져가도? 그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출애굽 여러분 12장 보시면요, 계시록 1장 4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자 계시록 1장 4절에 충성된 뭐죠?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마시고 먼저 나시고, 자 땅에 임금들의 뭐가 됐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충성된 증인은 누굽니까? 출애굽 12장이 누구죠? 어린 양이세요. 자 그 사람 예수님께서 뭐 했죠? 희생한 대가로 백성들이 뭘 얻었죠? 새 생명.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나올 때에 애굽 땅의 왕이 누구였어요? 애굽 땅의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였는데요. 이제는 왕이 누가 됩니까? 어린 양이 되면서 애굽은 쫄딱 만다. 자, 이 법칙이 여러분 뭐냐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죠?
자, 아담에게 뭘 줬습니까? 에덴을 줬는데 에덴에서는 아담에게 뭘 주셨다? 생명을 주시고 먹을 뭘 주셨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물품, 양식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이걸 누구에게? 누구에게? 사단에게 뭐도 팔아먹고 생명도 팔아먹으니까 이게 뭡니까? 죽음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혼수, 뭐 먹는 것, 모든 것 다 뭐 했죠? 뺏겼어요. 쫄딱 아담이 망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생명을 뭐로 만들고? 새 생명을 만들고 빼앗긴 모든 양식을 다 뭐한다? 다 뺏어가지고 찾아준 거예요, 지금. 이게 애굽에서 보이신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뭐하는 대로? 이게 나올 때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에덴에서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다 뭐한다? 야, 뭐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업이라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 기업이 에덴을 찾았다 이 말입니다. 재미나죠? 아, 이거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면 너무 재미납니다. 이 기업은요. 이 기업을 누가 찾아줍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 그죠? 출애굽기 14장에서 뭘 건넙니까? 홍해를 건널 때 누가 죽습니까? 누가 죽습니까? 바로가 완전히 죽고 신하들과 군사들이 완전히 재산 다 뺏기고 왕도 죽고 백성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됩니까? 이제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여기서 쫙.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침례다. 홍해를 끊는 것이 레드시 붉은 바다.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침례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 사단은 뭐 했습니까?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벌벌 떨고 있으니까 왜 우리가 왜 성경 공부합니까? 떨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뭡니까? 불기둥으로 다 인도하시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자예요. 다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가진 뭐와? 생명과 뭡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누구 거죠? 예, 말은 그래 하지만 돌아서면 또 내 거지. 그죠? 돌아서면 내 거죠? 아,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걸, 이 역사를, 출애굽 12장에서 보여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딱 담습니다. 이게 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이것을 십계명에 딱 담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19장하고 23장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자, 봅시다. 두 개가 나옵니다. 제가 또 두 개를 그렸어요. 자, 여러분 20장 봅니다. 20장 보시는데요. 여기 십계명 나오죠? 십계명 나오죠, 그죠? 자, 몇 가지입니까? 열 가지죠? 열 가지인데 한 가지로 압축해 봅시다. 어떻게 압축할까요? 예? 장로님, 성경 보고 하셔야죠. 자, 한 가지로 압축하는데, 몇 가지로? 한 가지로 압축하는데, 뭐로 하면 될까요? 예? 아까 여러분 신명기 6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과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엇냐라고 물으면 너희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뭐 했다? 이게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디서? 자, 애굽에서 인도한 후 보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어요? 26절에 이게 유월절이 무슨 뜻이냐? 예? 여호와께서 피를 보고 너희 집을 넘어서 뭐 했다? 구원하셨다 하라 하니까 백성들이 머리 숙여 뭐 하더라? 뭐 하더라? 경배하더라. 그러면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고 모두 가지고 나왔다. 모두 가지고 나왔다. 양도 소도 은금 의복
250만 명이 애굽에 있는 걸 가져 나왔으니까요. 아마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머리에 일 수 있는 거, 칠 수 있는 거 가지고 놓으면 엄청나게 가져 나왔죠. 그리고 여기 구하는 대로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 와가지고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충만입니다. 충만. 충만. 가득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냥. 그럼 이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바로 왕이 죽고 신하들 군사들이 죽고 홍해를 건너갈 때에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안 부를 수 있어요? 구원의 노래 안 부를 수 있어요? 그냥 곡도 없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흥얼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참 좋다. 그걸 담아가지고 여기 이제 주는 거죠. 그냥 자 십계명을 몇 가지로 한 가지로 하게 되면은 뭐가 나와야 된다? 아니야. 말씀과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뭔가 20장 2절 보세요. 아,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안 보고 자꾸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자, 3절부터 뭐가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십계명 나오죠, 그죠? 딱 2절 한 가지로 딱 어떻게 압축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뭐라? 야, 이거 보세요. 여기 십계명이 여러분 뭐냐 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 법도입니다. 뭐라고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한 율례와 뭐죠? 법도의 법도예요. 그럼 이 법도는 자 이렇게 됩니다. 열 개를 하나 축소하니까 나는 어디서? 애굽서 종이 된 너희를 뭐 냈다? 요렇게 딱 해가지고 이걸 몇 가지로 나눴습니까? 열 가지로 나눈 거예요. 지금 한 가지로는 요렇게 딱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데 21장 보세요. 이걸 우리가 놓쳤습니다. 1절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뭐는? 뭐는? 자 그럼 여러분 법도와 뭐가 나왔습니까? 근데 우리는 십계명은 나라인데 뭐를 모르죠? 여러분 이게 뭐냐 하게 되면요 법도는 법인데요 여러분들 미국 법 몇 개 알아요? 예? 몇 개 알아요? 장로님? 한 개 합니다. 한 개 뭐 합니까? 예? 자 한국 법 몇 개 알아요? 여러분 미국 법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여러분, 법도는요, 죄를 지었을 때에 해당하는 거지만, 율례는 뭐냐면 생활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법을 주셨지만, 이거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해당되는 거고, 율례는 뭐냐면 그냥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잘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십계명은 막이 된다. 여러분들이 미국법 하나도 몰라도 생활하고 있잖아요.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미국법을 다 마하고 있다. 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도로 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어디로 가면? 법도 몰라도 율례를 가면 여러분 다 살아요. 율례를 가면 자동적으로 뭐가 지켜지게 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아 영생 어떻게 하면 없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어습니까? 계명 지키라. 어? 다 지켰습니다. 뭐 지킨 거죠? 가지 말아야 할 걸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뭐 해라? 나누주라고 하는 말은 뭐죠? 율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그런데 우리는 율례를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자, 21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율례가 뭐냐면 이런 참 재미있습니다. 자, 2절에 누가 네가 자, 보세요. 네가 누굴 사면 히브리 종을 사면 몇 년? 6년 동안 섬기면은 제 몇 년에? 7년에 마귀 알아? 값없이 마귀하라. 이야 참 이 7년이 뭐죠? 안식년입니다. 팍 이걸 던져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율례 마지막에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게 되면 23장입니다. 10절입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 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뭐한 자로 네 소유를 팔아 누구를 주라? 가난한 자를 주라고 청년에게 말했는데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라. 그 다음에 너는 며칠 동안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 7일에 마라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말이라. 자,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지도 마라. 아, 율례는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은 몇 년? 7년에는 값없이 자유케 하고요. 또 며칠? 며칠요? 제 7일 뭐입니까? 안식일에 그죠? 모든 사람을 뭐하게 하라. 근데 여러분, 무언은 율례의 끝이 뭐로 끝나죠? 근데 안식일은 율례 속에도 들어오고 어디 속에도 들어갑니까? 어디 속에 들어갑니까? 십계명 속에도 들어갑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생활도 되고 또 뭐도 된다. 십계명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의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자, 신명기 5장입니다. 자,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고 난 뒤에 38년 뒤에 모세가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하나로 딱 뭉쳐가지고 법을 만듭니다. 이게 5장에 나와요. 5장 여러분 몇 절부터 나오느냐 하게 되면은 7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 위하는 신들을 내게 일지에 말지니라.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신명기 5장에서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걸 하나로 표현하면은 뭘까요? 그게 어디 나오죠? 장로님 이리 이리 보세요. 12장 말고 5장에서 찾아야죠. 5장에서 어디서 나오죠? 7절부터 십계명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죠? 아, 6절에 나오네. 6절에. 이게 보이죠, 그죠? 이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6절에 보이게 되니까 뭐가 나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십계명이 율례와 법도가 뭐냐면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 해냈다? 딱 요 말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딱 박혀야 됩니다. 뭐입니까? 아니요.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뭘 얻었고? 새생, 뭐입니까? 생명을 얻었고 뭘 얻었다? 이걸 딱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죠. 아시겠어요? 자, 애굽에서 애굽 땅 종, 바로의 종에서 인도해냈다라고 하는 말은 애굽에 있는 죽을 생명이 산 생명이 되고 나올 때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게 딱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가? 12절입니다. 12절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라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근데 그 다음 보세요. 15절. 너는 마라? 기억하라. 안식일을 왜 지키게 됩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뭘 지키라.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아니 아니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너를 뭐 해냈기 때문에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안식년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뭐하는 날인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제가 결론부터 내려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것의 주는 누구죠? 이 주는 누구죠? 법도의 십계명이 주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매냈다. 이 주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하는 말은 그죠? 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여기 주는 누구죠? 주는 누구죠? 아, 보면서도 몰라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6년을 섬겼거든 제7년째 값없이 마귀하라. 누가 그렇게 해야 되죠? 네, 이거는 누구죠? 나, 우리죠. 그럼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인도에 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와 뭘 받았다? 생명과 양식을 뭐 없이 받았다? 값없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종 누구에게? 이웃에게 생명과 뭘? 양식을 뭐 해준다? 값없이 나눠주는데 어느 날에? 안식일에.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일을 하는 날입니다. 누구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게 되면은 어린 양이죠.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에게 누구 주셨습니까? 어린 양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생명과 뭘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참 멋지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에게 생명과 뭘 주셨으니까, 양식을 주셨으니까 네가 하나님을 말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야, 근데 우리는 역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냥 사랑은 도덕적이죠. 영광은 받은 것을 뭐 해주는 거라 그랬습니까? 나눠주는 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숨,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 어린 양과 생명을 주시고 뜻을 다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뭘 주셨다? 양식을 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한 것처럼 너도 네 종, 네 누구에게? 이웃에게 생명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말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고 청지기라 그래요. 생명과 재물이 누구에게서 왔다? 하나님께서. 이게 청지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준 생명과 재물을 다 주지 말고 10의 뭡니까?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고 10의 또 하나는 이웃들을 향해서 주고 10의 8은 네가 뭐해라? 쓰라라고 딱 성경에 이 11조와 헌물입니다. 11조는 누구 거죠? 하나님이 그것이 때문에 11조를 내지 않으면 말라기 3장에 뭐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뭐한다? 도적질한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가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왜 종이나 낙이나 그 낙은 애들을 갖다가 쉬게 하느냐 하게 되면은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하고 여섯째 날 동안은 내가 내게 축복해 줄 때니까 이 날은 나의 날이니까 내가 생명을 주고 내가 양식을 줬으니까 세상 모든 가난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뭐입니까? 불러서 생명과 양식을 메주라. 그럼 안식일이 뭐가 되겠죠? 천국이 되겠죠.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모여냈기 때문에 인도하여 냈기 때문에 안식일을 마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요. 요한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않으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뭐 해주셨죠?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하러 올라갑니다.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아주 값비싼 악기들이 쫙 있고요. 하나님께 쫙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목에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낫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는 지도자들은 올라가면서 어이 저거 저주받은 것들. 그죠? 하나님께 잘못해서 뭐 들었다? 병들었다면서 그냥 코스를 치면 쫙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올라가다 그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뭘까? 성전으로 향하지 않고 연못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38년 된 그 병자를 보시면서 병자를 치료합니다. 그러면서 네 죄가 나았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병낫기를 기대하면서 있었는데 38년 된 가장 어려운 난치병을 가진 환자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완전히 치료하셨어요. 그냥. 이 베데스다 연못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 예수께서 저 사람을 뭐 했다? 치료했다라고 하는 그냥 함성이 그냥 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쁨이 희망이 다 하잖아요. 그 기쁜 함성이 어디까지 들렸을까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들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함성을 듣고서 무슨 일인가 내려와 보니까 다 죽어가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산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기뻐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네가 안식일에 뭐 범했다? 뭐 범했다? 이야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게 되면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고요. 안식일은 우리가 누구 일을 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이 비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안 합니다. 문제가 참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진정한 안식일이 뭔가? 그래서 이 안식일이 뭔가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신명기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5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건 뭐 꼭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자, 보세요. 1절입니다. 제 7년 끝에 뭐하라? 자, 안식년입니다. 7년이면 안식년이죠. 그죠? 안식년에 뭐하라? 면제하라. 이 면제는 6년 동안 사람이 살면서 빚을 져요. 근데 몇 년이 되게 되면 제
7년이 되게 되면은 이 빚을 값없이 뭐합니까? 탕감 면제지요 그냥. 이야 여러분 그런 법 하나 있으면 여러분들 진짜 좋겠죠? 미국은 다 빚쟁이죠? 근데 몇 년째 되면 그냥 모든 빚 다 갚아주고요. 근데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이거 보세요. 어디 보느냐 하게 되면은 자 사절 보세요.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키게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지만 그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데요. 17절입니다. 미안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 넉넉히 뭐 해주라. 근데 오늘이 2013년입니다. 자, 꾸줍니다. 근데 2014년이 뭐라고 합시다? 안식년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꾸주겠어요? 안 꾸주겠어요? 웃는 거 보니까 속셈을 알겠네요. 안 꾸주겠다는 말이네. 자, 내년이 안식년이고요. 지금 이제 꾸주게 되면 내년 되면 어떡해요? 못 받으니까 안 꾸준다는 말이잖아요. 웃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못 가요. 그러니까 청년이 소유를 뭐 해서? 근데 이 소유가 누구 거예요? 또 보세요. 자, 그래서 안식년이 되게 된 모든 빚이 뭐 받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것도 뭐하게? 뭐하게? 값없이 자유케 합니다. 또 12절 보시게 되면요. 12절 보시게 되면요.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섬겼거든 제 7년에는 너는 그를 놓아 뭐하게 할 것이요? 그죠? 자유케 하고요. 그를 놓아 자유케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뭐해라? 여기 노예와 누굽니까? 종들이 안식년이 되게 되면 다 뭐 되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 노예와 종들이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고향 어디로 돌아가죠? 하늘로 가는 거죠. 그런데 보낼 때에 공수로 보내지 말고 뭐해라? 후이? 아이고 부자는 죽겠네. 근데 여러분 그 뒷말이 참 그 뒷말 보세요. 후이 줄지라 그러다 놓습니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신 대로 하나님이 복을 언제 주셨죠? 그 다음 15절 언제 주셨는가? 자 보세요. 너는 어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뭐한다? 아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말은 뭘 주셨다? 생명과 뭘 주셨으니까? 많은 재산을 주었으니까 그것을 내가 주었으니까 복을 준 대로 말아 주라는 거죠. 언제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나올 때? 아, 애굽 땅에 나올 때 하나님께 충만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거 주라는 거죠? 하나님.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그렇죠. 지 거라고 생각했죠. 지 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알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뭐만 지킨 거예요 지금? 십계명은 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양식을 뭐 했다? 준 것을 열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냥.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뭐만 지켰어요? 문자만 탁탁탁탁 지킨 거야. 그 계명 지킨 것이 아니죠. 지켰다고 하지만 지킨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진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네 재물을 팔아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뭐 하는 거다? 주는데요. 결론 누가복음 4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입니다. 복음의 쌍두마차가 마태복음 5장이고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하고 마태복음 5장이 딱 합쳐야 복음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은 뭐냐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끝입니다. 자, 제일 먼저 마태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것을 산상설교를 마태복음 5장에 기록했고요. 누가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설교를 누가복음 4장 16절에 기록했습니다. 16절에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었사 어느 날에 자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일단은 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다? 자 여러분 복음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뭐입니까? 복음입니다. 어느 날에? 어느 날에? 안식일인데요. 여러분 이 때가 뭐냐면 AD 27년 안식년이었습니다. 안식일과 뭐가 겹쳤죠? 안식년이 딱 겹치는 해였어요. 그냥. 그래서 규례대로 어디에? 회당 가난한 자의 복음을 딱 선포하시는데요. 딱 처음 해보게 되니까요. 뭐가 나오죠? 10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뭐하고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뭐하고 전파하여요. 보세요. 포로된 자를 뭐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뭐하게 하고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눌린 자를 또 뭐하게 하고 자유케 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뭘 전한다? 주의 뭐다? 은혜의 해를 뭐했다? 아, 여러분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이 해가 이열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년 몇 번? 일곱 번. 이게 희년입니다. 어느 날에?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어느 해죠? 안식년이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죠? 자, 빚진 사람들이 뭘 받고? 면제받고, 그죠? 포로된 자가 뭡니까? 자유케 되고,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건 돈에 눈이 먼 거예요. 그죠? 눈먼 것이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뜨게 되면서 눌린 자를, 가난한 사람을 뭐 하게 되죠? 자유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해가 안식년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은 무슨 분위기죠? 축제의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것을 받아가지고 나눠주세요? 안 나눠주세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하늘나라 못 가는 겁니다. 나눠줬으면 괜찮죠. 그것도 다 나눠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년에 이걸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은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뭔가를 갖다가 대통령이 당선되게 되면 취임하게 될 때에 국정 5년 동안에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쫙 읽잖아요. 발표하잖아요. 이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선포를 한 거예요. 이 일을 하겠다. 근데 축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이 말을 읽으니까 좀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그렇게 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입을 뭐 해버리자? 저 입을 뭐 해버리자?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은 몇 절을 보시느냐 하게 되면은요. 28절입니다. 28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뭐하여?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야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리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다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뭐하더라? 이걸 듣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를 뭐 해버리려고 그랬죠?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진리를 가진 사람이 의를 위해서 뭐 받는 거다? 핍박을 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자는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니라. 이런 법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큰 나라에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고 말할 것이고요. 또 이런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는요. 애굽에서 인도한 후에 나를 뭐하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뭐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은 자기 아들을 끊임없이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갖다가 죄를 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뭘 주셨다?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한 대로 세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말아 사랑하러 가는 것이 여러분 하늘 법입니다. 그러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죽기까지 마셨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식일에 나누도록 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날이 여러분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늘나라의 율법입니다. 그런 하나님 같이 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만 후에 인도한 후에 네가 나를 뭐하라? 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분하고 영원히 같이 살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저는 그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죠?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신 역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과 양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세상 만방에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